여식 순수 노동에 대한 품상만 주었지 몸을 허락한 것에 대한 것은 일전도 없었으니 그 계산도 똑바로 해주셔요. 어이? 그건 뭔 소리여 시방? 뭘 알면서 그러셔요? 내가 알긴 뭘 알아. 언제 내가 계산 허투루 한 적이 있던가? 내 아랫품값은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잖아요. 아니, 그건 계약서에도 없잖아. 여태 단 한마디도 없다가 생뚱맞게 그걸 지금 다시 잠겨? 다섯 번째 여자, 박종윤. 과수원 주인 찌그댕이가 여섯 번째 여자를 연례행사처럼 또 맞아들일 모양이었대. 그 일로 마을 회관은 모이기만 하면 입방아가 난무했대. 아니, 지가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여 뭐여? 봄마누라까지 보태면 벌써 일곱 번째자녀? 참 알다가도 몰라. 지가 무슨 용불 빼는 힘이라도 있는가벼? 별명이 찌그댕이의 원래 이름은 공수철이었대. 그들은 수철이와 지금 한 지붕 아래 함께 동거하고 있는 다섯 번째 여자의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비상한 관심들이었대. 다섯 번째 여자는 지금까지 찌그댕이를 거쳐간 여자들 중에서도 기중 낮대. 생김새야 50보 100보 차이지만 우선 인사성도 밝고 뭐가 그리 아는 게 많은지 오지랖이 넓어 마을 사람들에게 신들본들 부침성도 좋았대. 하긴 공수철이 지금까지 계속 여자를 바꿔치기 해온 수법대로 처리한다면 새로 여자를 맞아들인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지 싶었대. 그러나 다섯 번째 여자는 똑순이처럼 야무지지 않은가. 그녀가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갈 것 같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은 오로지 그게 관심사였대. 수철은 광대뼈가 붉어진 깡마른 얼굴에 피부가 새까맣고 한쪽 눈꺼풀이 처진 상태였대. 그 눈꺼풀이 동공을 거의 반이나 찌그러진 것처럼 덮고 있었대. 언제부턴지 주민들 사이에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이름 대신 찌그댕이라는 별명으로 심심찮게 불리게 되었대. 그의 본처는 젊어서부터 중증 근무력증이 발병해 사족을 전혀 쓰지 못해 거의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과수원 일은 아예 뒷전이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찌그댕이는 20여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아내 대리역을 다섯 번이나 바꿔치기 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아내 바꿔치기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시비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먹혀들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할 뿐이었다. 마을 사내들로서는 수철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내 바꿔치기 정기적 행사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수철은 몸이 불편한 본처 때문에 애로가 많았다. 5천여 평의 과수원은 매번 일손 구하기에 애를 먹는데 그나마 안주인의 부재는 그 몫이 절실했다. 그러나 마나 수철은 30대부터 외아들 하나만 낳은 뒤 환자로 전락한 부인과의 잠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 시절 그는 혈기왕성했다. 그는 뻗치는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고자 했다. 과수원의 일손 부족은 까지 무리수를 두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란 시골 농부로서는 겨울곰이 자기 발바닥 핥기 식이지 뾰족수가 없었다. 먼 도시까지 출장처럼 나가 여자를 돈으로 산다고 해도 매번 번거롭고 성가실 뿐이었다. 20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어느 날이었다. 찌그댕이는 궁여지책으로 부족한 노동력과 잠자리 해결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발한 발상 하나를 우연히 건져올리게 되었다.
그 발상이 계획처럼 실행만 된다면 자신의 궁색한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에 엄청난 업적이 될 수도 있다. 수철은 그런 묘수를 왜 진작 일깨우지 못했는가 싶어 손바닥으로 좁다란 이마를 한번 탁 치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익을 창출하는 어줍잖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발생하면 줄곧 곱씹는 조장이 있었다. 그런 발상들이 절대 이기주의가 아닌 실용주의라고 고집하지만 그 경계는 애매했다. 그는 금방 떠올린 과수원 노동력을 해결할 여자의 일당과 잠자리 등을 꼼꼼히 계산해 보았다. 식비, 의료비 등을 손톱 밑에 때가 낀 꾀죄죄한 손가락으로 반복해서 꼽았다. 대체로 수지 타산이 맞아떨어진다는 장사였다. 그는 실그러진 입가에 미소 띄우며 과수원의 급한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집을 나섰다. 1톤 트럭을 끌고 면 소재지로 나간 찌거댕이는 예전부터 잘 아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렸다. 중개사 김씨는 수철이와 예전부터 호영호재하며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가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응접탁자에서 화투 갑옷뛰기를 하고 있던 중개사 김씨가 반색하며 그를 맞이했다. 아따 공사장 오랜만이요. 오늘 장날도 아닌데 어쩐 일이시오? 신수가 훤요? 그려 별일 없소? 나야 뭐 맨날 그렇지 뭐. 그놈의 연병할 정부의 개떡같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요즘 죽서고 있구먼. 개미새끼 코빼기도 안 보이니 죽을 맛이요. 국가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어제와 오늘 일도 아니건만 중개사 김씨는 입에 발린 죽는 신용을 했다. 그가 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나더니 온수기 옆에 진열된 일회용 봉지 커피를 하나 집어들어 이빨로 야무지게 물어뜯었다. 커피 분말을 종이컵에 쏟아부은 김씨는 정수기의 온수 줄기를 뽑아 빈 봉지로 커피를 휘휘 저 찌그댕이에게 불쑥 내밀었다. 김씨는 봉지 껍데기에 묻어있는 커피액을 입으로 쭉 빨며 견눈질로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건넸다. 이번 장마 때 과수 피해는 안 본겨? 말도 마셔. 낙과가 벌써 조짐을 보인다고? 과실이 있기도 전에 떨어지면 걱정이겠구먼. 곧 가을거지가 시작되면 사람 조발도 어려울걸. 인건비도 이어간 오른 게 아니여. 김씨는 말을 마치자 요즘 금연 노력 중인지 전자담배 부리를 물고 연기 같은 증기를 뻑뻑 뿜어댔다. 수철은 김씨가 뿜어내는 증기를 연기로 착각했는지 습관처럼 손바닥으로 휘적휘적 날렸다. 김영, 남자가 말이여? 담배 정도는 작심하고 단번에 딱 부러지게 끊어야지 그게 뭐여? 전자담배도 몸에 해롭기는 매 일반이라더만. 찌그댕이는 전자담배의 폐해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을 뱉고는 탁자 위에 내려놓았던 커피잔을 들어 두어 번 홀짝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부탁 좀 하러 왔지. 김사장 일이라 생각하고 사람 좀 알아봐줘. 이제는 서로 호칭을 형과 사장으로 번갈아 불러댔다. 면 소재지는 인력 소개소가 전무했다. 부동산 중개사 김씨는 불법이지만 면에서 특별히 시비 거는 위인도 없어 마냥 깔아뭉개고 업 소재지의 인력 소개소와 연계하여 그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다. 농촌에서 농번기가 되면 인력 속의 수입도 제법 쏠쏠한 편이었다. 그러나 마나 조선족이나 그놈의 동남아 애들도 우리 한국 사람 인건비와 맞춰달라고 버티니 환장하지? 불경기로 일자리도 왕창 줄었는데 지들이 무슨 배짱으로? 그러게 말이여. 걔들이 불법 위주로 배고플 때 눈치껏 알아서 곱실대던 때는 옛날 말이요.
김 씨는 군용 담요에 늘어놓았던 화투패를 조섬조섬 모아 가지런히 정리해 옆으로 밀어두었대. 인부가 급한 겨 어디 쓰려고? 김 씨의 묻는 말에 찌그댕이는 사무실 벽에 걸린 사각액자 속의 글귀를 무심히 올려보다 피식 웃었대. 액자에는 하면 된다란 글귀가 어느 직장의 사원처럼 북박여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의 주변에 와이담을 질펀하게 살 조절되는 지인이 하나 있었대. 어느 마을 회관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따로따로 격리된 곳이 있었대.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벽 액자에 하면 된다란 큰 붓글씨체의 문장이 하나 딱 걸려있고 그 옆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면 그쪽 액자에는 되면 한다란 글이 있다고 해서 한바탕 배꼽을 쥐어짠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대. 뭐 그리 급한 건 아니고 신실한 여자 하나만 일단 알아봐줘. 복비는 내 알아서 팍 쏠 테니. 응 그래. 그런데 어디다 쓰려고? 김영 알다시피 내 안 사람 수족이 그러자뇨. 과수원은 차치하고라도 집안 살림이 엉망인겨. 딸내미년 하나 없고 외동아들 신세다 보니 한창 바쁜 농번기는 일꾼들 밥해 대기도 여간 고달픈 게 아니여 젠장. 찌그댕이의 구차스런 자기 신세 타령이 물오르기 시작했대. 그럼 잠깐 도우미 수준이 아니고 집안 살림을 아예 맡기겠다는 거요? 중개사 김 씨는 찌그댕이의 아리송한 속셈을 퍼뜩 파악하지 못해 옆구리를 슬쩍 찔러본 것이었다. 살림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보다 그 무엇이냐? 그냥 안 사람 보조. 그래, 보조라고 하면 될 거요. 그에 따른 보수는 마땅히 지불할 것이고. 그러면 계약서도 작성할겨? 그쪽에서 원한다면 작성해 줄 수도 있지.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던 찌그댕이가 계약서 대목에 약간 주저하는 빛이 엿보였다.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한다라고 결기 있게 응답해야 되는데 해줄 수도 있다란 분명하지 않은 어물거린 뒤에는 어떤 암시적 음흉한 계산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요즘은 확실해야 할 거요. 조선족이나 동남아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혀가 내둘려. 예를 들어 한 달 보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새끼 밥은 어떻게 한다. 세탁물은 또 어느 정도 양이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잠자리 서비스는 한 달 몇 회 정도냐.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 명시된 잠자리 서비스 횟수를 넘어갈 때는 초과 수당까지 계산하라는 거야. 세상이 참 희한이여 말세여. 여성 인권 가치가 하늘 찌를 듯이 상승했으니 그 정도는 당연한 요구라는 거지. 나도 요즘 돌아가는 세태가 아리까리혀. 네 김이 떡을 얘기를 듣다 보니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김형? 아, 언제부터 공인중개사가 남녀 배꼽 아래 거시기 관계까지 중개를 한겨 대체? 나도 처음 자는 공영한테 이런 말을 늘어놓을 때는 오죽하겠는가? 썩을 놈의 세상 돌아가는 세태가 그러하니 어떡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계약서에 무슨 쓰발, 명견 종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흘레지까지 쓴다는 거야, 시방? 누가 아니래. 그러니까 기가 차서 하는 말이야. 남녀관계란 게 정들면 붙어먹을 수도 있지. 꼭 그렇게 따진다면 매춘이랑 뭐가 다른겨? 걔네들은 남녀 잠자리 자체도 노동으로 본다니까 말 다했지. 깨운 차는 수작은 뜨르르 접고 일단 가사 도우미, 아니 도우미가 나은겨 보조가 나은겨. 그게 그거지 뭐, 피장파장. 그럼 보조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 구해보슈? 그려, 내 번개치기로 알아볼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볼일이 끝난 수철이 중개사 문을 나서자 김씨가 문밖까지 따라 나와 살랑살랑 손사래를 치며 배웅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 중개사 김씨한테서 연락이 왔대. 공형 과수원에 딱 맞는 물 좋은 색시가 마침 하나 나왔으니 얼른 나오시오. 지그댕이는 돼지우리에 똥을 치우고 있다가 작업복 차림에 장화신은 그대로 손은 씻은 둥 만둥하고 바로 화물 트럭을 끌고 나갔다. 그는 중개사 사무실로 들었으며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를 곁눈질로 슬쩍 흘겨보았다. 순간이었지만 수철은 이미 볼 것은 다 보았다. 여자는 조선적으로 얼굴이 그저 형국만 나타낸 그렇고 그렇게 생긴 얼굴이었다. 자그마한 키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안장다리였다. 그나마 몸 하나는 나무랄 데 없이 힘께나 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나 얼굴이 웬만해야지. 그의 기대가 허물어서 버렸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지그댕이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나름으로 얼굴 외모에 기대감이 제법 높았던 모양이었다. 그는 사무실 애꿎은 바람벽만 바라보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입맛만 쩍쩍 다셨다. 중개사 김씨가 눈치를 차린 모양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었으며 눈짓으로 지그댕이를 슬쩍 밖으로 불러냈다. 왜 마음에 안 든겨? 저 색시도 어렵게 구했다고? 요즘 100% 조건에 맞는 사람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인 거 몰라? 생긴 건 좀 그래도 어깨가 딱 바라진 게 일 시키는 데는 안승맞춤이구만 그려. 아, 돼지를 인물 보고 잡아먹나? 정 마음이 안 내키면 그냥 돌려보내도 되니 공사장 알아서 혀. 그렇기는 하다. 뭐 노동하는데 얼굴 상판이 무슨 상관이람? 무슨 미인 선발 대회도 아니고 단순한 노동에 필요한 건강한 신체 조건만 맞으면 될 일이었다. 사실 농번기의 일꾼들을 불러보면 그저 대부분 시간 때우기 수준이었다. 자신의 일처럼 맡은 일을 야근밖에 쳐나가는 일꾼은 드물었다. 실제로 사람을 구하기도 까다롭지만 믿고 서기도 어려운 현실이었다. 지그댕이는 사과 수확기가 당장 코앞인데 내 코가 석자다 싶었다. 얼굴 핑계대고 내칠 것이 아니라 일단 며칠 실습기간을 거쳐 결정하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지그댕이의 본처 말고 한 지붕 아래 여자로서 동거하게 된 첫 번째 여자가 조선족 이 씨였다. 그리고 4년마다 갈아치운 여자가 동남아 여자를 포함해서 모두 5명인 셈이었다. 수철이 부인 보조를 4년마다 갈아치우는 데는 순전히 노동력 때문이었다. 요즘은 제3국인 여자들은 30대만 되어도 힘이 드는 농사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농촌으로 굴러오는 것은 아주 젊다고 해야 40대 후반이다. 그나마 감지덕지하며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50줄이 넘어가면 썩은 충치 뽑아 갈아 끼우듯 폐기 대상이다. 여자가 50대 들면 노동 파워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지그댕이의 과수원의 절대 필수는 노동력이었다. 그것에 더해서 자신의 유교까지 해소할 수 있는 목적 또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알먹고 꺽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포기할 수 없는 양수겸장이었다. 그렇게 해서 실행으로 옮긴 게 벌써 네 번째까지는 무리 없이 두 가지를 다 아쉬운 대로 충족시켰다. 코털이 비죽비죽 비어져 나온 콧구멍으로 센 바람을 불어대며 씩씩하게 나름으로 잘 이끌어온 셈이었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4년 만기로 했으니 기간이 차서 바꿔치기 해도 별 이견이 없었다. 부인 보조와 야간 작업을 치를 때는 한 달에 몇 차례를 들이대든지 대충 몇 푼 쥐어주면 쓰다 달다 군말이 없었다. 어쨌든 뒷말이 없어야 하니까 말이다. 그야말로 합의된 공식적인 매춘인 셈이었다. 어쨌든 여자가 바뀔 때마다
아무리 몸이 성하지 않는 아내였지만 수철의 오입 행위는 낱낱하게 감지했다. 거짓거리는 집안의 떠도는 묘하게 변하는 밤의 열기만으로도 훤히 꿰고 있었다. 네 번째가 떠나가고 다섯 번째가 왔을 때였다. 찌그댕이는 자신 외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인정하지 않고 매번 여자 인물부터 무척 따졌다. 그래봐야 그나물의 그 밥처럼 신통한 것도 없었다. 네 번째까지의 여자들처럼 다섯 번째 여자도 참 그야말로 거기서 거기였다. 외모로 따진다면 그냥 무보수로 일해준다고 해도 사양할 판이었다. 그러나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예쁘고 박색이고를 따질 형편이 못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 인력을 구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웠다. 다섯 번째도 여지껏 관행대로 며칠 일을 시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는 조선족 안성교였다. 하필이면 이름이 성교가 뭐냐 성교가. 그 참 성교를 안 한다는 말인지 한다는 말인지는 몰라도 이름으로 대놓고 부르기가 좀 민망스러웠다. 수철이 조선족 성교를 며칠 동안 눈여겨보니 거쳐간 보조들보다 훨씬 든든해 보였다. 웬만한 산에 서너서의 품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선 일을 시작하면 말이 없었다. 하나를 시키면 알아서 그 뒷일까지 묵묵히 야무지게 마무리해 놓았다. 음식 솜씨도 좋고 먹성도 왕성해 무슨 일이든 믿음직스러웠다. 안성교가 온 지 닷새쯤 지나자 중개사 김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어떻게 결정했느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떠보는 소리란 걸 찌그댕이가 모를 리가 없었다. 그는 아쉬운 대로 그냥 쓸 수밖에 없다며 소개비는 다음 장날 보내겠다며 악귀를 지었다. 그럭저럭 조선족 선교의 왕성한 노력에 힘입어 과수원 일이 한결 수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찌그댕이는 다른 보조들과는 달리 아직 선교를 넘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자신의 남자가 일어섰다가도 그녀의 절구통 몸피만 보면 사내의 그 시기가 시나브로 수그러들었다. 어느 날이었다. 여름 장마가 끝난 뒤라 사과나무에 병숭에 친환경 농약을 때맞추어 살포하지 않으면 낙과를 뒷감당할 수가 없다. 수철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일을 마쳤다. 그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시원한 막걸리 통을 꺼냈다. 해그름에 시장기도 있던 터라 그날따라 두 병이나 연거푸 들이켰다. 그는 속도 든든하고 취기가 오르자 저녁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분간도 못한 채 마당에 놓인 넓은 병상에 입은 사급복 그대로 그만 피곤 속으로 골아떨어져 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철은 방광이 꽉 차오른 바람에 선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평상에서 주섬주섬 일어나 마당 한쪽 남새밭에 툭툭하게 일어선 남자를 꺼내 잔뜩 힘주어 시원하게 비워버렸다. 볼일을 다 본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막 돌아섰다. 그때 그의 눈을 희미하게 비집고 들어온 것이 있었다. 별채 마루에 진 방장이 선풍기 바람에 너울너울 일렁대고 있었다. 방장 안에 누워있는 여인은 어렴풋하게 보였지만 성교가 분명했다. 찌그댕이는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자기 방으로 발걸음을 놓는 순간 성교의 치맛자락이 거쳐진 허연 허벅지가 눈 속으로 대번 치고 들어왔다. 그는 침을 꼴깍 삼켰다. 한 달 동안 그녀와 한 지붕 아래 동거하고 있다지만 수철은 단 한 번도 절구통 성교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사내 못지않은 당찬 일꾼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나 지금 자신의 성욕이 꿈틀거린 것은 아마 짐승의 본능이 아니었나 싶었다. 자신의 들끓는 욕정을 곱다시 한 달이나 굶기지 않았는가.
굳이 체면을 따질 이유도 없었다. 자빠진 절구통이면 어떤가. 성교는 찌그댕이가 자기 몸 위로 올라와 열심히 작업을 할 동안 말을 하거나 괴성도 지르지 않았다. 다만 밑에서 받쳐주는 그녀의 몸놀림은 완전 색다른 것이었다. 수철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어쨌든 그녀의 출렁이는 복부 위에서 일을 끝낸 그가 남자를 쭉 빼고 일어나 만족스럽게 바지를 추스리는데 성교가 불쑥 한마디 던졌다. 아, 자기 힘 세다. 진짜. 이걸로 닦아요. 그녀가 어느새 준비해 두었는지 수철이 미처 보지 못한 두루마리 화장지를 내밀어 주었다. 수철로서는 당황스러웠다. 고추방아 작업을 할 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벼랑간 불쑥 던지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 자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그는 속으로 중얼대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방장 속을 가만히 빠져나왔다. 가옥 구조가 별채 외에 본체는 방이 세 개였다. 그는 본부인과 진작부터 따로 기거하고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외아들 방은 그의 방 맞은편에 있었다. 찌그댕이는 불 꺼진 방에 들어 누웠는데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성교와 관계한 뒤의 남아있는 강력한 여운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와의 섹스는 전에 다른 보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찐득하게 묻어나오는 색다른 황홀함이 있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 아주 묘한 이끌림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튿날이었다. 수철이 새벽바람에 과수원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내려와 성교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은 뒤였다. 상을 물리고 나자 그녀가 조용히 상의할 것이 있으니 집 옆에 붙어있는 과수원 농막에서 보자는 것이었다. 찌그댕이는 가슴이 뜨끔했다. 절구통 같은 게 무슨 작심을 하고 그러는가 싶어 마음이 영 불편했다. 한 달이 되도록 과수원 일에 매달리다 보니 차일 피일 미루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어때요? 나 그냥 눌러앉아도 되는 것이요? 찌그댕이는 잠깐 혼란이 왔다. 눌러앉는다는 게 어제 밤일을 말하는 것인지 과수원 노동을 말하는 것인지 퍼뜩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그녀가 곧바로 말을 이었다. 이제 한 달이 되었으니 한 달 월급하고 계약서도 작성해 주세요. 싫다면 오늘 짐 싸서 바로 나가겠어요. 순간 찌그댕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지나가는 지난밤의 황홀했던 그녀와 질타하게 버렸던 그 진한 기억이 자신의 남자를 대번 일으켜 세우려 했다. 성교는 네 번째까지의 여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혀가 휘둘리는 기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참 알 수 없네. 이게 뭐지? 이건 도대체 거절이 안 되는겨. 조선 황실의 고종 황제와 처음 시침을 든 절구통 같은 엄상궁이 치마를 뒤집어 입고 침소에서 빠져나오자 모든 시녀들이 조소했다고 전한다. 궁녀가 침소에서 왕에게 선택받았으면 치마를 뒤집어 입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니 주변 상궁들은 못생긴 엄상궁의 행동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나 엄상궁의 방중술은 확실히 뛰어난 모양이었다. 타 궁녀들에 비해 외모가 훨씬 뒤떨어지는 엄상궁이었지만 일국의 황제인 고종을 단 한 번의 잠자리로 사속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야사가 전해오고 있다. 훗날 그녀가 바로 영춘왕의 친모가 된다. 찌그댕이는 안성교와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도 손해볼 것은 없지 싶었다. 그럼 좋아. 조건을 말해보아.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월급이나 제때 꼬박꼬박 지불해 주는 거죠. 아, 그건 걱정 말어. 그럼 둘이 계약서에 도장 누지를 사고.
그렇게 하여 중개사 김씨가 일러주었는데도 섹스 관련 내용은 어물쩍하게 쏙 빼놓은 채 고용계약서가 성립이 되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마다 휴일 하루, 월급은 80만 원에 보너스 월 20만 원,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니 세제에 대한 부담은 없다. 피차 득이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지그댕이가 자신이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성교를 배려해주고 있었다. 과수원 일이 없는 날은 아름아름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하루 일당벌이로 나가는 국도변 쓰레기 줍기라든지 공원의 풀뽑기 등 정부 지원금도 가끔 받게 해주었다. 그런 관계가 유지되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청소하고 돈 줍고 그야말로 서로 꽉 먹고 알먹고였다. 두 사람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노동의 능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었다. 우선 찌그댕이가 성교와 몸을 풀고 난 이튿날은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새들처럼 몸이 가볍고 거뜬하였다. 그동안 몸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하반신이 무거워 중력에 의해 몸 전체가 자꾸 앞으로 거꾸로 지려고 하는 현상이 장애처럼 있었는데 그것이 말끔히 해소되었다. 중개인 김씨가 20년 전 처음 일러준 돼지를 인물 보고 잡아먹느냐란 말씀이 참으로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적절한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교가 조선족이니만큼 중국에서 방중술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녀와의 접전 행위는 두말할 나위 없는 일품이었다. 지그댕이는 평생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오르가슴을 매번 최고조로 느끼고 있다. 그때는 뒷다리가 재봉틀처럼 부르르 전율을 했다. 처음 무시했던 그녀의 외모에 대한 이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사이 자신도 모르게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남녀관계 속궁합은 당사자들만이 알지 겉으로 보았으나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성교가 과수원에 온 지도 벌써 4년쯤 되었다. 그녀의 나이가 50줄에 들어선 셈이었다. 사내들 못지않게 힘께나 쓰던 그녀의 노동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밤일도 예전 같지 않았다. 수철이 가까이 가면 수동적으로 응대할 뿐 한창 무르를 때처럼 아금받은 협조가 없었다. 모르긴 몰라도 성교의 달그리도 끊어진 것 같았다. 현대 여성 중에도 40줄에서 달그리가 끊어지는 사례도 있는 모양이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지그댕이에게 있어 일상의 제일 큰 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과수원을 운용할 노동력이었다. 노동력의 부재는 심각했다. 장비가 있지만 그게 할 일은 따로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끌어대든 사람 손으로 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이 많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교습이 끝난 뒤 수철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며 성교에게 걱정이 되는 것처럼 물었다. 요즘 자기 어디 아픈 데가 있는겨? 말해보라고. 수철도 그녀의 호칭을 어느 사이 자기로 바뀌어 있었다. 나이 탓이죠 뭐.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요즘 들어 부쩍 고향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몸이 안 따라주고 식욕도 떨어지고요. 그녀의 그런 상태는 향수병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고향 가족들과 간간이 전화통화를 해서 나름대로 해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행여 부모 형제 말고 그녀 자신이 결혼해서 이루어놓은 가증이 없는 탓일 수도 있었다. 수철은 그녀와의 계약으로 보아 곧 만료가 되는 셈이니 그냥 끝내버려도 문제는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수철 자신이었다. 안성교와는 남다르게 이미 미운정 고운성으로 물어이고 있었다. 과수원을 거쳐간 다른 여자들과는 사뭇 다른 감성에 이끌리는 실체를 또렷이 설명할 수는 없었다. 서로 이물 없이 지내왔지만 막상 그녀가 떠나고 나면 한동안 방향도 없이
갈팡질팡 하지는 않겠는가 싶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면에 나가서 한의원 진맥을 한번 받아보지 그래. 수철은 정말 그녀가 걱정되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다. 계약 기간도 만료가 되었으니 세매준다고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녀가 과수원 일에 끼친 공로를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냥 이번 달만 채우고 과수원 일 그만두고 싶어요. 그녀는 그만둘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전 여자들 같으면 수철 계산대로 따지자면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여자는 또 새로 구하면 되지만 그녀에게는 매정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녀 면전에서 인정상 막 나갈 수는 없었다. 계약 기간이야 다 되어가지만 자네를 믿으니까 하는 말이요. 그동안 고생 많았네. 사람은 몸 건강이 최고요. 두고 봐서 몸이 따라주면 1년 정도 더 있어도 나로서는 상관없어. 성교가 말을 바로 받았다. 4년 동안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몸만 축났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더 머물러 있는다 해도 자식 새끼라도 하나 낳을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날래요. 찌그댕이는 가슴이 찔끔했다. 성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무리 쑥맥이라도 그 지인이는 가름하고도 남았다. 자식이라니 이건 경우가 달랐다. 그녀는 벌써부터 몸이 성취하는 본부인을 대신해 안방을 차지할 욕심을 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게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었다. 말이란 게 참 그렇다. 상대의 말 용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본질이 순식간에 확 바뀌어질 수도 있었다. 수철은 긴장되어 아주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잘못된 말 한마디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실은 성교만큼 자기 일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야무지고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해준 일꾼은 아직 없었다. 밤일도 그렇다. 과수원 일에 지쳐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껏 군말 한마디 없이 교접 자세가 아래거나 위거나 잘 받쳐주었다. 지극정성으로 수철을 받들어 모셨다. 모든 일에 비교할 수 없지만 본부인이 몸이 성했다고 해도 과연 성교처럼 희생적으로 이바지해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녀가 떠나고 나면 지그댕이로서 아쉬운 것은 당연히 밤일이었다. 하지만 금전적 계산만큼은 머리 회전이 번갯불처럼 빠른 그가 자식 운운하는 그녀의 대목에서는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굳이 밤일 때문에 성교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할 수 없지 않은가. 계산은 잘 해놓을 테니 걱정 말게. 성교는 찌그댕이가 자신의 심중을 잘 알면서도 동계산을 깔며 모른 척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자 발끈 열을 받았다. 정말이지 그녀로서는 4년 동안 과수원 일이라면 죽을똥 살똥 뼈가 바스러질 정도로 억척스럽게 몸을 아끼지 않았다. 호랍이나 다름없는 신세인 그를 생각해 밤낮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보시도 부처 마음처럼 베풀었다. 왕성하게 뻗대는 그의 충동질로 아무 곳에서나 잡아들일 때마다 불문열처럼 응대해 주었다. 물론 지금까지 그녀는 나름대로 밑바닥에 계산을 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수철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어쩌다가 아이라도 들었으면 그것 또한 아예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계약 만료가 코앞으로 닥쳤지만 그동안 자신이 대가성 없이 폼을 아끼지 않았던 헌신의 노력을 보아 떠난다고 했을 때 수철이 부부간에 나누는 인정처럼 다정하게 붙잡아주기를 바랐었다.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꺼서 계산으로 이루어진 남남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도 양보할 수가 없었다. 네, 알았어요. 계산은 확실하게 해주셔요. 알았다니까 섭섭하지 않게 해주지. 여직 순수 노동에 대한 품상만 주었지 몸을 허락한 것에 대한 것은 일전도 없었으니 그 계산도 똑바로 해주셔야 해요. 수철은 다시 머리까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또한 무슨 얼토당토 하는 소린가 싶었다. 어잉? 그건 뭔 소리여 시방? 뭘 알면서 그러셔요. 내가 알긴 뭘 알아? 언제 내가 계산 허투루 한 적이 있던가? 내 아랫품값은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잖아요. 아니, 그건 계약서에도 없잖아. 여태 단 한마디도 없다가 생뚱맞게 그걸 지금 따지자는겨? 수철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져 소리를 버럭 질러버렸다. 방이 세 개인 본체에는 농사일이 싫다고 도시에 나가 직장생활하는 외아들 승우가 또 하나의 방에 와 있었다. 토요일이라 저희 어머니 병환 문안차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의례적인 방문이었다. 수철은 별채 성교방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삼간다는 게 뒤도 생각 못하고 그만 버럭 소리를 질러버린 것이었다. 본처는 수철이 20년 전 처음 노동 도우미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남편의 몸풀이를 진작 알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가 가진 시야 시샘의 소가리는 돌부쳐도 돌아앉는다는 몹시 굴욕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해를 거듭할수록 서서히 적응해 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여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별채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끈한 정사 장면을 떠올리면 질투가 매번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환경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이골이 나 있었다. 자신 내면에 일어나는 감성 기복을 자제하기가 어려웠지만 서서히 삭힐 수밖에 없었다. 수철은 그날따라 외아들이 와있으니 더욱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성교의 말투도 감정 농도에 따라 높아졌다. 내가 엉터리 수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여직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마당에 캐캐 묵은 배꼽 밑에 극을 닭발처럼 핥혀내는겨? 그 의중이 대체 뭔겨? 찌그댕이는 말소리를 한층 낮추었지만 속에는 뼈가 있었다. 캐캐 묵기는 뭐가요? 아, 방금도 즐겼잖아요. 그럼 넌 즐기지 않은겨? 피차 마찬가지요. 찌그댕이는 지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되면 손실이 엄청날 것이었다. 그녀 말대로 따지자면 4년치의 섹스를 대충 환산해봐도 보통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중개사 김씨 말대로 몸풀이 비용도 계약서에 따로 따져 넣는 게 현명한 일이었다.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야 찌그댕이 앞에서는 여자 문제를 그의 체면 때문에 쉬쉬하지만 이게 표면으로 드러날 경우 그 망신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걸핏하면 언론 매체를 들썩거리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걸리면 폐가 망신이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요. 조용하게 안 되니 나를 나쁘게 생각지 마셔요. 그녀의 딱 부러진 말 한마디에 수철은 똥구멍이 바짝바짝 졸아들었다. 결국 그녀 입에서 최악 수준의 성명서가 발표된 것이었다. 이건 물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찌그댕이는 궁지에 몰렸다. 그렇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 알았어 혀. 나도 몰라. 찰찰이 불찰이라더니 젠장 맞을. 조용하던 본체에서 별채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 안방으로 건너간 외아들이
걱정스러운 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가 저리 시끄럽지요? 도대체 누가 나쁘다는 겁니까? 찌그댕이의 본처는 감고 있던 눈을 스르르 뜨며 아들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옳고를 따지겠냐? 모두가 저 살기 위해 그런 것을 나쁘다고 따지자면 사족을 못 쓰고 평생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내 탓이 아니겠냐? 내 아비나 도움이 욕할 거 하나 없다. 그녀의 외아들 승호는 아무 대꾸를 할 수 없었다. 별채에서는 아직도 두 남녀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풀숲에서 우르대는 가을을 재촉하는 벌레들의 울음소리만 과수원 울타리를 고즈넉이 타고 넘어가고 있었다.